안녕하세요, 수유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그 관계에도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는 대단히 긴장하는 관계, 뭐저 사람하고는 굉장히 편한 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동창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편한, 같이 좀 편한 친구가 있고, 아니면 뭐좀 이제 불편한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여럿이 있으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둘만 있으면 꽤 어색하고 재미없어지는 그런 사이도 있죠. 근데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사이도 있어요. 막 침묵이 길게 가도 전혀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직장 상사가 굉장히 그 배울 게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이제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일하는 거에 어떤 대부분의 일머리는 그분한테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함께 옆에서 이제 모셨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요즘도 회사 때 예전 회사 때 꿈을 꾸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분한테 혼나는 꿈을 꿔요. 뭘꼭 잘못해서 혼나는 꿈을 깨고 나서 와 아직도 이제 혼나고 그렇게 야단 맞고 있네.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깨고 나서 다른 직장 상사는 전혀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죽 불편했으면 그러겠어요. 존경하는데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죠. 많은 관계가 있지만 어떤 이제 그런 배움의 관계도 있고 또 나한테 어떤 이제 긴장감을 부여하는 관계도 있고 어떤 이제 막그 동기부여를 하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갈래의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편안한 인간관계를 더잘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훨씬 더 이제 행복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오늘의 교재로 쓰는 어떤 이 책이 그 정신과 의사께서 이제 쓰신 건데 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인간관계가 편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매일 봐야 되는데,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막 이런 사람. 그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고 늘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사람은 난 너무 싫어하는 타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나는 왜 그게 그렇게 싫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내 안에 억눌려 있는 위축된 자, 그림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이제 싫은 난 그런 것만 뭐못 참겠어. 그런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꽉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스스럼 없이 자랑하는 사람 볼 때마다 이제 이게 자기가 억눌러놓은 자아가 이제 그 의식 위로 올라오면서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불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거부감이 들지? 이 마음을 잘 따라가다 보면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어떤 그, 내 마음의 어떤 심리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알게 되고 인간관계가 그내 마음의 그림자를 알기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선배가 혼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친다, 듣다 지친다, 막 나중에 뒷담화 하잖아요. 아, 저 선배는 2시간, 3시간 정말 지치지도 않냐. 너무 힘들다. 혼자서 말을 다 하고 끝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냅둬. 뭐 말할 데가 없고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담화하는 사람의 이제 심리를 가만히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말을 자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고 있는데 자기는 그 선배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쾌감이 내 의식 위로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참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유형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은가 하면 약속 안 지킨 사람.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다 용서가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정말 다시는 보기 싫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인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거를 별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제 강박적으로 약속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막 지키려고 하는 게 결국에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애먹는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강박적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굉장히 힘들구나. 이제 이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 책을 보고서.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안 지킨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따라가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맞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배려는 하되 희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은연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먼저 연락하고 배려하고 작은 선물도 하고 뭐 가기 싫어도 온갖 결혼식에 다 쫓아다니고 투덜거리면서라도 뭐그 회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배지만 사람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 또 온갖 것도 챙겨내주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건강해지려면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으려면 그 인간관계는 에너지의 초점을 타인이 아닌 자신한테 맞춰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타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를 당연히 좋게 평가하겠지.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면 나를 유능하게 당연히 평가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에 내가 초점을 맞춰 갖고 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일을 달라고 막 인맥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이 연락 오게끔 내 실력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희생, 그런 거는 이제 나 자신한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관계, 편안한 인간관계에는 아주 이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내 노력을 막 희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반대급부로 바라게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오지 않게 되면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드는 건데,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죠? 건강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배려는 하지만 희생을 하진 않는다. 초점은, 관계의 초점은 나한테, 에너지는 나한테 맞춘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편안한 인간관계는 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한마디로 내 건강해야 편안한 인간관계가 더욱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갈수 있다는 거죠. 정말 공감이 돼요. 이제 피곤하다고 우리가 막 누워있고, 막 만성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어떻게 스트레칭도 하고, 뭐, 어떻게 좋은 것도 마시고 건강하게 몸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그게 인간관계랑 거의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몸을 움직여야 정신 건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우리가 미치니까 정신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 상태가 좋아지면 심리 상태도 좋아지고 인간관계에도 힘든 부분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피지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야지 결국 멘탈 관리도 되고, 인간 관계 관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1대1 어떤 코칭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와 앉아서 그 사람의 정말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건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코칭해 주기 위해서 저의 어떤 이몸 컨디션이 대단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대일 코칭이 있기 전이면 어떤 이제 막 진짜 그야말로 막 홍삼도 마시고 햇빛 쏘이고 나가서 막 이제 막 걸어 다니고 내가 내 에너지를 이렇게 딱 충전 만 이게 딱 채워야지 내가 이제
코칭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무감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회의를 시작한다거나 미팅 하기 전이라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막 하시고요. 그리고 햇빛 쏘이면서 좀 걸어 다니시고, 좀 지금의 어떤 뭐, 이게 막 너무 배고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좀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영양제도 먹고, 뭐 몸에 좋은 주스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편안한 인간관계에 직결된다. 이거를 이제 꼭 이제 아시고 그대로 이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